네,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. 건국대학교를 승리로 이끈 데는 이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. 건국대학교 1학년 유영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건국대학교가 오늘로 3연패 탈출했습니다. 승리 네.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. 아, 오늘 좀 플레이가 3연패 했을 때는요. 좀 움직임이 힘들었는데요.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형들이 공격도 들어가지고 상대편 또 파울이 많아가지고 공격을 자신있게 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유영환 선수는 잘해주다가 마지막 연장전 때 5반 측으로 나갔잖아요. 그때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그때 기분 네. 어떠셨나요? 솔직히 리바운드 쪽으로 조금 밀릴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많이 했는데 의외로 형들이 박사우시랑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들어가줘서 승리를 이긴 것 같습니다. 네. 또 아까 2쿼터 때 굉장히 크게 넘어졌고요. 계속해서 네.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현재 몸 상태는 괜찮나요? 지금은 안 아픈데요. 네. 이따가 아마 이제 몸 다 굳거나 그러면 이제 통증이 그때 올 것 같은데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 명지대 경기 하나 남았잖아요. 네. 1라운드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네.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냥 지금같이 자신있게 공격 리바운드 많이 들어가지고 리바운드 다 같이 참여해주면 쉽게 명지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건국대학교 1학년 유영환 선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상 건국대학교 유영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 네.